네, 안녕하십니까. 민법인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집 244페이지에 담보물권이죠. 자, 담보물, 담보물권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당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가장 접근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게이 저당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에게 2억 원이라고 하는 자금, 돈을 빌려주고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고요. 그러면 2억 원의 채무자인 갑이 이날 갚기로 했단 얘기예요. 이날 갚기로 했는데, 이날 돈을 잘 갚고, 이자까지 잘 갚고, 가볍게 끝나면서 악수하고 서로 식사 한번 하면서 이렇게 잘 가라, 다음에 또 거래하자라고 끝내면 좋겠는데, 이날 잘 갚을지 아니면 못 갚을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뭔가 안전한 채권의 변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뭔가 안전한 걸 하나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보를 제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담보가 부동산으로 제공이 됐다.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로 제공이 됐다 라고 하면 그걸 담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준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이다,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담보라고 하는 건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 보증을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걸 인적 담보로서 보증인이라고 하죠. 그 보증인이 신용 보증을 한게 아니라 물건을 가져와서 보증했다 그럼 그걸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제공된 물건이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담보물은 채무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3자가 물건을 제공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 그럼 그건 이 물건을 담보물이라고 하죠. 이 담보물의 소유권은 갑 아니면 병이 가지고 있을 텐데, 갑 아니면 병이 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준다.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저당권, 동산에 관한 것이면 질권, 부동산, 동산 모두에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을 유치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역순으로 나가면 저당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어요. 유치권도 있고요. 여기에 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성립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 우위에도 성립하게 되는데 그 권리는 지상권하고 전세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기에 성립하는 것이고 질권은 동산 위에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채권 위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거는 특성상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모두 위에 성립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나 질권은 원칙이 약정 담보 물권이에요. 그런데 법정 담보 물권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요거는 임대차에서 나와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게 되는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제1순위고 그다음에 질권, 저당권인데 우리 시험 보면 요거 두 개만 들어가죠. 그래요. 이 담보 물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하죠. 이 담보 물권의 통유성은 네 개인데, 먼저 부종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받을 채권이 담보가 제공되면 그냥 채권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가 제공이 되면 이 피담보 채권을 잘 받기 위해서 담보 물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예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 물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수반성이 있죠. 이건 뭐다 배운 내용이니까 한번 상기만 시켜드리고 갈 거예요. 수반성은 을이 그 담보 피담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물권도 같이 승계가 된다. 그래, 피담보 채권은
왜 담보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해서 수반성인데, 이거는 언제나 그렇고 배제 특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배제 특약할 수 있어요. 채권만 승계받으면서, 무담보 채권으로 승계받으면서 담보 물건은 소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건 채무자가 채무 중에 일부, 1억만 변제했다는 얘기죠. 2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 전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가 1억 원을 변제해서 1억 원만 남으면 담보물을도, 담보물의 효력도 일부분에만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피담보 채권이 얼마나 변화가 생기든 관계없이 1억 원이 됐든 1억 9천을 갖고 1천만 원만 남든 관계없이 이 1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상대위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담보물이 멸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담보물이 멸실이 됐는데 여기에 가치 변형물이 생겼다. 이 가치 변형물, 이 물 위에,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대신 자리 잡는다라고 해서 이걸 물상대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가치 변형물은 뭐냐? 제3자 불법 행위로 멸실이 됐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테고, 화재 등으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뭐 보험금 청구권, 수용이 됐다. 그럼 보상금 청구권 등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가치 변형물이라고 해요. 이게 없어지면서 생긴 권리들. 그 권리를 압류함에 따라서 저당권이 그 가치 변형물, 즉 보상금이나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압류함에 따라서 그게 금전으로 지급이 될 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담보 물건의 핵심은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 가면 244페이지 2번에 있는 문제 중에서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담보물권은 부정성을 가지지만 타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도 유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은 부정성을 갖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자가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고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한 거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결과 물상대위성도 없다. 자, 이것도 맞았어요. 여기서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하고 질권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유치권은 목적물을 단순히 점유만 하고 인도 거절할 권리인 것이지 우선 변제권이 없는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분성은 유치권에만 그 예외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불가분성은 저당권 중에 가면은 뒤에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만 예외가 인정이 되고 유치권에는 불가분성 적용이 됩니다.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 물건에 인정된다? 그렇죠.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고, 부정성의 완화는 약정 담보 물건에서 현저하다. 그래요. 부정성의 완화는 약정 담보 물건인 근저당권, 특히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근질권, 이런 데서, 근저당은 사실은 저당이 아니잖아요.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봐야 되죠. 이런 데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좋습니다. 그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 문제 좀 빨리 나왔고요. 4번에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이니까 4번 문제 27의 문제네요.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물상대위로 들어가려면 이거 압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압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압류하는 목적이 가치 변형물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치 변형물이 지급이 되면 금전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서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않도록 묶어놓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해도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않도록 묶여있지만, 다른 사람, 제3자가 압류를 한 경우에도,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특정성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한 것만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제3자가 압류한 것도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이 유치권이죠. 전세권이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질 때는 또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지 다른 재산하고 섞이는 걸 방해하는 특정성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미 지급 또는 인도되고 난 다음에는 특정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화재보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목적물이 멸실됨에 따라서 생긴 가치변형물이고 이걸 직접 압류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압류했어도 물상대위는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치법이라고 하죠. 법률에 따라서 협의취득이 됐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협의취득이냐 재결수용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매매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매매를 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 매매를 통해서 다른 소유자에게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물이 멸실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협의취득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협의취득되는 과정에서는 저당권자든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 모두 불러다가 사전에 합의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위까지 나갈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보상금에서 이미 다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물상대위에 관한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물상대위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 담보물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도 인정이 된다. 공용징수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은 좋은데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공용징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물건은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나오면은 가치변형물이 생겼다고 하지만 갑이 병에게 목적물을 매도했다. 그럼 목적물의 저당권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물은 계속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죠. 또 물상대위의 요건인 담보물의 멸실이라 하면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다 포함하고 담보물권자 과실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멸실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담보물권자 즉 저당권자가 자기 과실로 멸실시켰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물상대위를 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손해배상할 금액을 자기가 자기에게 달라고 압류하는 거 이거는 법리상 허용할 수가 없죠. 3번에 제3자 불법행위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돼서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물상대상이 되는 거고 민법은 유치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질권과 저당권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거기서 바로 틀렸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엔 물상대위가 없고 순서가 질권 저당권 순서니까 질권에서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준용한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뒷부분은 맞았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뒷부분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이미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하였다면 가치변형물이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되어 있다. 여기서 바뀐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걸 딱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압류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5번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담보물권의 통유성에 관해서 봤고요. 이번엔 그럼 유치권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은 목적물 점유 중에 생긴 채권 말고 미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하죠. 그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에 그 목적물을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했죠.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우리 기본 수업 때 배운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노트에 제가 이게 필기하는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보셔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고, 다만 유치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치권이 먼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이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없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된다. 변제기 도래한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이 채권은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라야 된다.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 이거 따지는 거, 결연관계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점유는 어떻게 점유해야 되느냐? 적법한 점유 중에 발생했어야 된다.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되고, 이 점유의 형태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 공동 점유 다 포함하기는 하되,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즉 점유 계정 형식의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성립한 유치권은 그럼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인정하지 않는 권리 먼저 쓸게요. 유치권자는 추금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금력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을 누가 점유하거나 누가 소유하거나 관계없이 현재 최종적으로 목적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점유자가 100번이 바뀌든 소유자가 100번이 바뀌든 관계없이 현재 물건이 있는 장소에 가서 행사하는 걸 추금력이라고 해요. 근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을 점유만 할 권리예요.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금력이라고 하는 건 점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쫓아가면서 행사하는 권리인데, 그런 권리가 여기는 없어요. 추금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력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물상대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상대위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느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권이 있죠. 근데 이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그냥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러니까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채권자들을 다 받아가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 유치권자가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했다는 하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하지만 경매권,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요.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잖아요. 그 물건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필요비나 유익비 등을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다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이 필요비나 유익비도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치권의,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이변제 충당권이다라고 하는 거요. 이 간이변제 충당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감정인의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목적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겠다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등에게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실의 수취권이 있어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니까 과실 수취권이 당연히 있겠죠. 수취한 과실로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 변제 충당은 또 우선 변제 충당도 인정이 됩니다. 과실 수취권입니다. 취득권이 아니라 수취한 과실로서 변제에 충당하게 되면 빚을 갚았으니까 당연히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유치권자가 있으면 그 주택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존을 위한 사용을 통해서 생긴 이익은 뭘로 취급한다? 과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유치권자에게 인정하는 효력이고요. 세 번째, 그럼 유치권의 소멸은 어떤 사유로 소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의 소멸은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답니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무조건 소멸하는데, 유치권의 행사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이 됩니까? 예.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 진행하는 거고요. 소멸 청구에 의해서 또 유치권은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소멸 청구는 어떤 경우에?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유지보수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무단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 무단 사용을 했다. 그럼 이거는 형성권 행사기 때문에 즉시 소멸해버려요. 즉시 소멸해버리는데 소멸 청구는 또 자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타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에 소멸 청구할 때 이때는 유치권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가 거절하게 되면 그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고요. 이게 이제 유치권과 관련돼서 조금 뭐 전체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변제기 도래한 채권, 그 채권에 결령관계가 있어야 된다. 결령관계가 있는 것, 없는 것 중에서 결령관계 없는 거 몇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령관계 없는 채권이다라고 하는 그 매매대금 채권이 대체적으로 매매대금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이런 거 있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반환 채권 이런 것들은 결령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의 이제 결령관계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면 요거 중에서 거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찾습니다. 유치권이요.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죠. 그러나 점유 침탈의 경우에는 침탈 후 1년 이내에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거 어디 있었나요? 유치권 자체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는 침일선 손배잖아요. 점유 침탈 있을 때 침탈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고요. 또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손해배상 같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요. 그래서 점유 침탈이 있을 때만 유치권에 기한 유치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자체가 아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외에 다 성립한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모두 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주택 임차인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건 결연관계에 있는 피담보 채권이 아니고요. 객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도 배수를 요하지 않는다. 그냥 점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 거절하면서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배제특약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6번엔 답이 5번이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8번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을 위해서 유치 물건을 사용하였다면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그럼 사용 이익이 생기죠. 임차료 상당액은 반환해 줘야 된다. 그렇죠. 원래 과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반환해 줘야 되는데 채무자에게 반환하느니 채무 변제에 충당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잖아요. 또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했어도 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되는 겁니다. 불법 점유를 기초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물건 점유 중에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발생했고 그 점유를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채권이 언제 발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채권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고 그 목적물과 결연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든 목적물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관계없습니다. 결연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은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또 물건의 점유 중에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유치권의 항변이 이유가 있을 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유치물의 소유자가 목적물에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은 야 유치물의 소유자 너는 갚을 돈 갚고 유치권자 너는 돈 받고 목적물 돌려줘. 이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으니까 돌려주라고 판결은 했지만 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라. 그래서 원고가 이기긴 이겼지만 원고 일부 승소다. 이걸 상환 이행 판결 내지는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9번은 우리 27의 기출 문제니까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자,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건물의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걸래요. 타물권이죠. 자기 물건에 자기가 비용을 지출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자기 물건에 자기가 비용 지출했다고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갖는 자는 그 자신의 소유물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아니에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선의의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적법한 점유로 추정이 되어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또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 즉 점유 계정으로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자동차 수리인 을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대금 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해서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대요. 옳은 것 찾습니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로 인해서 얻은 임대료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게 과실이잖아요. 제3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인 과실이죠. 과실로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 변제 충당은 우선 변제 충당도 인정하거든요. 을은 자기의 물건의 점유와 동일한 주의로서 자동차를 점유해야 된다? 아니에요.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하면 되는 겁니다. 또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여 을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치권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대세권이에요.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든 관계없어요. 결연관계 있는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채무의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만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4번에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은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유치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제3자인 병에게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단 사용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경우에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아니에요. 이 경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소멸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멸 청구가 있으면 즉시 소멸하는 것이지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풀겠습니다. 12번 유치권에 관한 내용 옳은 건데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아니에요. 유치권의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 유치권과 피담보 채권은 채권과 물권의 사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권리로 취급합니다. 유치권의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은 별도로 행사해야 됩니다. 이건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한다. 아니죠. 타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했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또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하면 이게 뭐죠? 무단 사용이죠.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곧 소멸한다. 아니에요. 이것도 소멸 청구 대상일 뿐입니다.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시 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치권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그래요. 의무 위반, 요 두 개가 의무 위반이잖아요. 선관주의 의무 위반, 무당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그럼 소멸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더라도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아니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12번은 답이 4번이고요. 자, 13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연관계 있는 채권은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필요비, 유익비, 공사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매매대금 채권 이런 것들이 아닌데요. 자, 거기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아닙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아니죠.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지출된 비용이잖아요.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는 건데 원상회복의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포기특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포기특약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은 디귿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감명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감명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위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2016년 2월 8일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했다. 옳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유치권자예요. 병은 경락받은 새로운 소유자죠.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 병은 소유자를 취득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다만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있으므로 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요. 그래서 감명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의 인도를 받기로 했대요. 이때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보존등기 마쳤대죠. 그리고 2016년 10월 17일 날 경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후 2개월이 되기까지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2016년 3월 15일에 채무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함으로 유치권이 성립한 거예요. 근데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경료가 됐대요. 그러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경료가 된 날은 2016년 2월 8일이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은 2016년 3월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거예요. 먼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유치권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채권의 변제기일이 경매개시 결정기일보다 먼저 도래했다 그럼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후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3월 15일자로 성립한 거예요.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치권으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을은 동시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시행 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동시행의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돼야 됩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즉 쌍무계약상의 법리인데요. 이 쌍무계약상 경매 실행으로 인해서 최선순위 저당권을 말소기준 권리로 해서 유치권 항변이 불가능한 차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인 병은 갑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락인 병에게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이후의 권리는 싹 다 소멸하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 기입 등기가 있었던 그 이후의 권리는 싹 다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는 거죠.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유치권과 관련돼서 아마 난이도 최상급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이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유치권자는 용익권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자이므로 여기까지는 좋죠.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과실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는 겁니다. 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 청구권이 없어요. 우선변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청구할 것을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빠진 것. 이때 미리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 감정인의 평가, 법원의 청구, 그리고 채무자 등에게 미리 통지한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담보물권의 통유성하고 유치권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